자, 이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는 게 다 막고 있어요. 이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주시는데 참 어리석고 허무하고 또 무식하고 무지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6일 동안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도는 데 조건이 있다. 너희는 침묵해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자,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한테 떠들도록 내비두었으면 별별 소리 다 났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는 거, 하고 싶은 말 참는 거,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면 듣다가 말을 가로채. 그걸 못 참아. 내가 말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게 인간이라고요. 오죽하면 임금님 귀는 당당 귀라는 이솝 우화가 만들어졌겠어요. 그 임금님 귀 당당 귀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목 잘릴 거고 그래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말을 못하고 꼭 참았더니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한의사가 진맥을 해봤더니 뭔가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병 났대.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만약에 비밀을 이게 발설을 하면 결국 이건 이 발사는 그냥 단칼에 처형되니까.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대나무밭에 가서 대나무가 바람을 때 삐그덕 할 때 그때 거기다 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야 하고 소리지르라고 그랬더니 낫대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야죠.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힘든 일 없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충남 청양에서 있었던 유래입니다. 정씨 가문의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말을 안 해. 시아버지 시원이야 물어봐도 못 들은 척하고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불구자구나. 그래서 시아버지가 하인들한테 감아 태워가지고 친정으로 데려다 주어라.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데리고 가느라고 가마를 태우고 가서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꽁이 푸다다다닥 하니까 어머 저 꽁 잡아가지고 우리 시아버지 드렸으면 좋겠다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인들이 가마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유 며느님이 말을 한다고 말을.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어째서 너 말할 줄 알면서 말을 안 했니? 그랬더니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시집 보내면서 한 얘기가 벙어리로 3년, 소경으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이렇게 9년에서 10년 살아야 시집살이 잘한다 해서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듣지를 않고 보지를 않고 이렇게 산 겁니다. 그때부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하는 거, 할 말을 안 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주장대로 지금 여리고성 도를 하는데 그냥 말하라고 내비두었으면 이게 뭐야 지금 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지금 목사 도른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잘못 온 거 아니야? 뭐 이따위 교회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만 가지 말들을 다 만들었을 거예요. 원망, 불평, 투정
막 이러면 이 나쁜 말이라는 건요 독버섯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퍼집니다. 막 퍼져 막 퍼져.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너희 소리내지 마라, 침묵해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어리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래서 무너집니까? 무기를 만들어 공격하든지 곡괭이로 파내든지 뭐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세상에 그냥 도를 해, 그냥 도를 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 그냥 돌아요. 그냥 돌아. 침묵하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게 보였을 거예요. 저놈들 봐라. 아니 여기 우리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저게 뭐야 저게. 아침마다 그냥 뺑뺑 돌고만 있네.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거 좀 뭐 하자는 수작이야? 이러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는 방법은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 행진곡에 맞추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돌았습니다. 나팔, 신호, 알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남자들 뭐 여성들도 꽂고 다닙니다만 여기 이 로고 이거 보통 로고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걸 내고 오신 분들은 무슨 저 배지가 무슨 의미도 모를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한참 지난 뒤에 우리 교회도 독자적인 로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모를 했어요. 상금도 걸고 공모 아무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팔이 탁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나팔을 그렸습니다. 나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 있잖아요. 어? 여기 넣었구나. 이붓대는 거 있는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나팔 거 이렇게 된 거하고 꼬부라진 거하고 요 부는 데하고 그래서 요 원 요건 온 세상 우주 이걸 상징했고 요 가운데다 십자가를 넣었어요. 십자가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바로 복음의 나팔을 세상을 향해 부는 교회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내가 디자인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 로고라고 하는 건 간단해야지 복잡하면 이건 좀 이해도 힘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이걸 다듬은 겁니다.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갛게 불타오르는 게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 이 복음을 동그라미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교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로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뭔지는 알고 꽂고 다니라고. 이거 안 꽂고 다니는 남자들 쪽팔리는 남자야 이거. 나는 총에 뺏지도 안 달아도 나는 이 내 교회 이건 죽으라고 꽂고 다닌 사람이었어. 옛날에 그래서 아니 정경총 회장님 그거 총에 뺏지를 달아야지 그걸 안 달아. 저는 내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 이러고 고집부려도 이런 자부심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목사 IQ가 좋아서 천만에 난 150도 아니고 130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되더라고. 여기 IQ 150짜리들 130짜리들 못 만들어내더라니까. 이거 영감 받아야 되는 거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방식이 도무지 이해 안 될 때 불평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침묵하고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도는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서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돌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교회에 먼저 믿고 오래된 신앙 또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두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권세직도 아니에요. 장로님 됐다고 무슨 대단한 그던 권세 받아가지고 호통치는 이런 직도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잘 섬깁시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참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데 어제 장로의 임원들이 밥 먹자고 그래서 저녁을 먹었어요. 뭐든 뭐 지시할 거 있으면 해주시라고 그래서 아 지시할 거 없다고 그냥 열심히 해보라고 그리고 연말 돼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을 거라고 아 그래도 뭐 지적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냐면 안수 집사님들도 활용해서 일하게 하고 권사님들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장로님들만 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으면 그거 좋은 얘기라고. 단 장로님들이 멍석은 펴놓고 안수 집사님들 하라고 해놓고 만약에 안수 집사님들이 역부족일 때 장로님들이 투입돼 가지고 일을 성사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잘 돌아가도록 하면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바로 이런 섬기는 거예요. 봉사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우리 교회는 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돼.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보다 앞장서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어제 저녁 먹으면서 청년부 위원장인 이진섭 장로님이 청년부 그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작년에 1, 2, 3 청년 임원들이 연합으로 제주도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 소문이 나서 올해는 더 많은 임원들이 참여를 한다고 더 길게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쉬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낼 테니 교회에서 150만 원 좀 지원해 주실 수 없냐고. 아, 예스 오케이. 위원장이 150만 원 반 부담한다는데 교회가 안 해주겠어? 알았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쉬운 얘기를 듣고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안심이라고 150만 원 교회에서 지원 안 해줄 줄 알고 긴장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다 냈는데 아유 목사님 결제 받아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된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무슨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놀랍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흥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반드시 우리 교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는 방식이 침묵해라. 침묵해라. 그거 떠들으라고 그랬으면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 원망, 시비.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별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이문미 집사님 간증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거, 제주에다 그거, 그냥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거 한 채야. 선교관이라지만. 근데 끝내줘, 그 장소가. 3개월 전부터 예약 다 끝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 판단이 옳았다. 내가 잘 생각했다. 이런 생각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목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결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해서 참 잘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면 과간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안달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내게 권리와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지 않으셨다면 불평과 불만은 돋보섯 퍼지듯이 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침묵해라 그랬어요. 너희 소리 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도리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 믿음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인내하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그거 가지고 자기 비유에 거슬리고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막 까불리지 말고 그냥 침묵하세요. 침묵해. 사람은요, 자기 습관을 고치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요. 비근한 예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예배 우연장님이 새로 이제 지목이 됐죠. 조용히 와서 목사님 오늘 2차 조치하는데 이렇게들 반발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사연인죠. 적어도 우리가 주제가를 부를 때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말아라. 가뜩이나 미리 가는 사람은 도망가든 말든 문 열지 말아라. 예배 분위기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랬더니 전도사들이 막 반항을 하더래. 여태까지 그래 왔다고. 그래서 그래 왔더라도 내가 예배 위원장이니까 예배 위원장 말 들으라고. 이제는 앞으로 방침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요 버리장머리, 요 습관 고치라고 하면 막 반발해요, 안 하려고. 이게 익숙하거든.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뭔가 미래 지향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는데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틀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습성에 배에 있어서 요거를 바꾸라고 하면 안 바꾸라고 팍 비등거리고 교회 와서도 말이죠. 그거 고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팍 버둥거리고 그러지 마요. 그냥 돌라면 돌아. 무슨 말이 많아. 여기 보면 그냥 돌으라고 그랬지 잔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어. 돌아라 그랬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한 거하고 우리 교회가 달라도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야. 그냥 따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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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뭐 그 노래도 있습니다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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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이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이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려 깊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사려 깊은 사람.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심호흡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어제 5대교구 모임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내 아내가 그래 또 한방 질르더라고. 여보 말 잘했는데 아유 금요 기도했대 장로님들 식사하자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 구질구질하게 얻어 먹겠냐고 내가 산다고 그 구질구질이 뭐냐고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아 우리 내 아내가 얌전한데 입도 무거운데 꼭 한 번씩 질러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그래 네 말 맞다야 그래. 그런데 솔직히 얻어먹는 거 구질구질한 거 아니에요? 내는 게 떳떳하고 당당하지. 나는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모 목사님 그분은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구두끈 매는 목사 되지 마세요. 이게 지금도 아주 머릿속에 세뇌가 됐어. 요새는 그냥 뭐 구두 쓱 찔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끈 달렸어. 끈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의자도 아니니까 내려와가지고 구두근 맸다 풀렀다 누가 계산하나 안 하나. 이런 치사한 목사 되지 말라는 게 그분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베풀고 나누는 게 행복한 거지 그거 누가 사주지 않나 누가 좀 계산하지 않나 그거 구질구질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이렇게 살아서 이거 비참해서 어디 살만 나요? 뭔가 선두 쳐서 선수 치고 말이야 베풀면서 좀 사는 인생이 살만 나는 거지 눈치나 살살 보고 누가 결제 안 하나 누가 계산 안 하나 얻어나면 아이 구질구질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계산할까 봐 내가 먼저 카드 끊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회비 있다고 괜찮대 목사님 안 내도 된대.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나이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내가 강단에서 선포했으면 말은 그건 행동으로 지키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무슨 뭐 말해놓고서 그거 또 꽁무니 빼는 거 우리는 딱 질색이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요 괜찮은 놈이에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말이 곧 행위야. 말 따로 행동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우리 목사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들 하여튼 100살 넘게 사세요. 저분들은 광팬이라서 목사만 보면 그냥 저렇게 연세가 많아도 아주 좋아서 살려고 그래. 그냥 뭐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말이. 어? 내가 이 맛에 목해 이 맛에.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니까 아까도 카페 가다 그냥 빙글빙글 돌아다니니까 막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를. 내가 그 맛에 살아요. 그 맛에. 아 사람의 곁에 사람이 붙어야지. 사람 옆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그거 따분한 인생이지 불행한 인생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난 베풀고 살고 싶어. 베풀고 그거 오죽하면 도움받고 살겠어요. 여러분 2023년 내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 받아가지고 베풀며 살길 바랍니다. 막 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 좀 한번 받고 살자고요. 자 이제 16절에서 함성질을 해요. 함성질 그래서 함성을 확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 똑바로 읽어보세요. 여리고성 6일 동안 한 바퀴 7대 7바퀴 돌아서 무너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소리 질렀을 때 무너졌어요. 소리 질 때 소리 질러 그랬더니 와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그냥 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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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부득 가더니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이게 성경이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길래 그래서 제목을 침묵과 함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침묵해야 돼요. 여기서 떠들어대면 마귀 역사예요. 여기서 말이 많으면 사탄이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조용히 침묵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그러고 교회 바깥에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세상에 부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는 침묵하고 교회 밖에서는 막 떠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야.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말이야. 여기 7이라는 수 이건 완전수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이 게하시에게 문둥병 고침 받으러 왔을 때 들어올 것도 없다 그냥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가라 그랬어요. 한번 조금 낫고 두 번 조금 이게 아니에요. 7번 완전히 담갔더니 낫어요. 오늘 우리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지 90%하고 10%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99%에 1% 불순종하면 불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말해요. 이 7이라는 건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2023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
이걸 사업이든 기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면에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이거 중요해요. 본문에서 소리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다른 사람 소리 아무도 안 나요. 여호수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은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전부 다 잘났다고 여기서 저기서 그냥 쑥덕쑥덕거리고 이러는 교회는 망해요. 망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침묵할 때 침묵하고 함성을 지를 때 질러야 합니다. 조용히 하라면 침묵하고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지르고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당시의 상황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이 행동했어요. 우리 교회가 2023년 잘 되려면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의 일치가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사불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수원 명성교회 우리가 성도에 선언한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에 일원된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개인의 생각을 접고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 생각이 다 달라요. 주장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이런 생각들 여기저기서 다 내놓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접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돌아야 됩니다.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행군대열에서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아무도 실족하지 않도록, 아무도 이탈하지 않도록 전체가 함께 도는 거예요. 이럴 때 2023년의 축복은 우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집, 아집, 교만, 원망, 불평, 미움, 다툼, 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내적인, 내면적인 여리고성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악한 것들, 이걸 무너뜨려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난 볼 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내면의 여리고성이구나. 저에게도 그런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이런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절에 가보세요. 분명하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신호음을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개인의 소리는 침묵하고 기도의 함성을 힘껏 지릅시다. 전도의 함성을 크게 지릅시다. 헌신의 함성을 크게 질릅시다. 새벽 기도의 함성을 크게 질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엄청난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가 경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